안녕하세요. 즐거운 디아하고 계시나요? 저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생애 첫 드림딘 세팅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팅된 장비와 드림딘 사냥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보러 가시죠. 무기는 페이지블레이드의 제작 슬픔입니다. 투구는 본비지스에 제작한 꿈입니다. 방패는 세이크리드 타지에 제작한 꿈입니다. 갑옷은 더스크 슈라우드에 제작한 수수께끼입니다. 장갑은 안수 블렌블미트입니다. 허리띠는 거미구물띠 스파이더웹 셋입니다. 신발은 전쟁여행자 배틀부츠입니다. 반지는 적중당 마나움침과 적중당 생명력 훔침이 붙은 링과 칠흑서리 반지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목걸이는 대군주의 진노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수함용 무기는 크리스탈 소드에 제작한 6 전투명령, 6 전투지시 소집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수함용 방패는 길디드 쉴드에 제작한 영혼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소지품으로 가지고 있는 부적들은 기드참과 번개 파괴참, 성기사 횃불, 애니참, 그리고 각종 최대 피해, 명중률, 생명력과 저항을 챙길 수 있는 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병의 무기는 사신의 종소리 스레셔, 무형으로 착용하고 있고, 투구는 기욤의 얼굴 윈드헬름, 갑옷은 레커드 플레이트 무형에 제작한 인내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캐릭터의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팅된 드림딘으로 다음 네 곳의 사냥터를 1인방으로 사냥해 보겠습니다.
제 생애 첫 드림드린 세팅과 사냥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드림에 있는 오라만으로 잡는 것보다 여리로 툭툭 쳐줘야 더 빨리 죽어 손가락이 생각보다 편하지는 않네요. 오늘도 즐거운 디아 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